자, 지금부터 이제 시간 놓치면 안 돼요. 네. 지금 저렇게 어느 정도 한 2, 3분 정도 볶았어요. 네. 감자 전분 한 큰술을 여기다 넣어놨는데요. 예. 물로다가 약간 농도를 맞춰 주신 다음에 미리 풀어서 넣는 게 좋겠군요. 그러면 약간 찜 형태로 돼요. 오.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부으면 네. 다들이 안 되니까 네. 조금씩 조금씩 아. 농도 맞춰가면서 부으세요. 그럼 좀 되직해지겠죠, 이제. 진짜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죠. 어우, 향 난다. 자, 향 너무 확실하다. 다 넣었죠? 네. 이때가 홍합이 딱 들어갈 타이밍이에요. 아, 들어가요. 지금이요. 네? 홍합 넣어주고요. 아우, 저거 딱 술안주인데, 저거. 아, 그렇죠. 밥도 부르죠, 밥도. 자, 여기에 야. 딱 들어갈 또 두 재료 하나가 딱 있는데요. 네. 팽이버섯이요. 아, 식감. 와, 이 팽이버섯은 맨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. 네, 아, 네. 쓰러졌어요. 네, 네. 쓰러집니다. 쓰러집니다. 아, 팽이버섯 너무 좋아요. 자, 팽이버섯을 먼저 넣고 하게 되면 팽이버섯에서 수분이 쫙 빠져가지고 나중에 질겨져요. 오. 맨 마지막에 오. 팽이버섯 넣고 불 꺼주시고요. 그래. 한국 사람 뭐가 들어가야 된다? 볶음 요리에? 참기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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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들어가야지. 고소하죠. 그것도 맨 끝에 참기름 가는데 또 뭐 따라간다? 깨. 깨. 손으로다가 깨를 조금 부셔가지고 넣으면 훨씬 더 고소하겠죠. 아, 없겠다. 오. 저건 부셔와도 되는데 승우 씨 왔다고 또 퍼포먼스 보여주셨네. 굳이 부셔와도 되는데. 그 아, 얘기하면 어떡해요, 그거를. 자, 다 끝났습니다. 이거 몇 분이나 걸렸어요? 진짜 한, 뭐, 진짜 뭐 15분, 한 10분? 15분? 20분? 야, 왠지 불맛 좀 날 것 같은데. 와,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. 근데 식감이 팽이버섯 들어가면서 그 콩나물의 아삭아삭, 홍합의 쫄깃쫄깃, 그렇지. 팽이버섯의 찔깃찔깃,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게 다, 지금 다 같이 거기다가 있어. 볶음이니까 불맛까지. 맞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매콤, 와. 단짠의 조화로운. 환상의 맛. 아, 빨리 먹고 싶다.